네, 지금 땅굴과 관련한 땅굴 탐사와 그리고 또 땅굴과 관련한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장하드에 지금 보관을 해 오고 있는 땅굴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외장하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또 시기적으로 다를 때에 촬영을 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자료를 담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여러 군데 나눠서 담았던 그 영상들 편집할 때 상당히 그 영상들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쓰려 그러면은 여기저기 외장들을 다 열어봐야 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매우 불편했는데 이제 전용 땅굴 영상만 총 집결시켜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그 외장을 구입을 해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여러 시간 동안 지금 여러 시간째 다른 외장에 있는 자료들을 새 외장에다가 지금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긴 영상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이 담겼는데 이 외장하드의 용량이 4테라짜리예요. 4테라짜리인데 현재 1.56테라 정도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45테라 정도가 영상 자료가 지금 여기에 담겼는데 아직도 더 들어가야 될 그런 그 자료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 4테라 가지고 다 저장이 될런지가 조금 또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땅굴과 관련한 저희 탐사대가 그동안 수년 동안 현장에 나가서 탐사하고 시추하고 녹음하고 했던 영상들이 무진장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 남신당굴 탐사대만큼 민간 탐사대가 그동안 몇 군데 활동을 해 왔던 탐사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민간 남치단굴 탐사대만큼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탐사대는 없을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탐사대 때에 또 제가 관여해서 촬영도 했고 방송도 했던 그런 영상 자료까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남치단굴 탐사대 활동을 하면서 찍은 그런 영상들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가 아닌 전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남신당굴 탐사대 계정 여기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이 영상들은 어디 다른 데 거를 갖다가 그냥 막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이 아니에요. 거의 저희가 탐사를 했고 그리고 또 시추도 했고 그다음에 또 녹음도 했던 그런 영상들 위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영상을 여기저기 있는 걸 갖다가 남의 거를 갖다가 올려놓은 그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바로 지금 보셨듯이 여기 이렇게 수많은 영상들, 자료를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또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2016년 6월 27일 월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탐사했던 일당굴 탐사했던 영상들 외에 저장을 해놓은 건데 이게 다 동영상 파일이에요.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방송을 해온 것이지 전혀 저희와 상관없는 그러한 영상들을 어디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16년 경복궁 외곽탐사를 했던 영상이네요. 이렇게 지금 자료가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인운하 탐사 및 계양역 맞은편 쪽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던 그런 영상들을 지금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조금 큰 파일로 한번 보여드려보죠. 정말 우리 민간탐사대가 그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해가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우징 엘로드라는 다우징을 가지고 다우징으로 여러분들에게 탐사해서 이런 것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안티들은 그저 신빙성 없는 뭐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가 점치는 막대기 점치는 막대기라고 했나요? 뭐 마술 막대기? 뭐 이런 식으로 참 너무나도 무지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바가 있으실 텐데 올려놓은 영상 중에 그 요술 막대기로 이렇게 탐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시추하고 그리고 또 녹음을 해서 얻어낸 게 그 속에서 올라오는 작업소리, 생생한 작업소리와 발파 작업소리, 드릴 작업소리, 그 외에 뭐 어떤 그 첨벙첨벙하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들을 다 담아낸 거 아닙니까? 반면에 국방부 땅굴 찾는 부서에서는 그 수억 원의 그 장비를 가지고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요술 막대기만큼도 땅굴의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난 33년 동안 여태까지 땅굴 찾는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민간탐사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요술 막대기 고위급 관계자가 군의 고위급 관계자가 요술 막대기라고 하는 그 막대기 가지고 저희는 찾아낸 겁니다. 뻥 뚫린 땅굴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은 뭐 돌아가신 그분이 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구먼요. 한 수천 평의 그 땅 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수십억 원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 뻥 뚫린 땅굴을 우리 민간 탐사대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 안티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자들일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희 민간 탐사대가 이런 생생한 증거 자료들을 찾아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가가 의지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처럼 땅굴을 회파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지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부터는 의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정도 대통령 이외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뭐 미사일 쏴대면은 뭐 엄중 경고한다는 둥 뭐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둥 더 예의주시하겠다는 둥 그따위 소리만 하지 뭐 어떤 액션이 없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도 그럴진데 보이지 않는 이 땅속에서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를 않고 있어요. 이 계양역 맞은편 쪽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땅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탐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생생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증거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런 드릴을 조립을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구멍을 저희가 탐사를 했더니 땅콩이 그 반응이 보여서 이렇게 흑작업을 돌려가는 구멍을 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이것도 불과 몇 미터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뭐 둘이서도 돌리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예, 흙이 묻어나면은 그걸 또 빼가지고 또 흙을 떼어내서 또다시 예, 집어넣어가지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서 그 속에다가 녹음기를 넣고 그렇게 다산한 겁니다. 너무나도 기구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렇게 탐사 활동을 했던 탐사대의 영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지대가 야산 지대이기 때문에 또 남의 그 사유지고 하다 보니까 뭐 마구잡이로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커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탐사 활동도 하고 또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보면은 예? 주로 이제 저희가 작전을 인천 계양 쪽에서 작전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 폴더 안에 수많은 동영상이 있고 또 이런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의 그 동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 이 파일은 뭐냐면은 그 현장에서 저희가 녹취를 했던 녹음 파일들입니다. 이렇게 다 연도 뭐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아무 소리나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 그 땅굴 소리라고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날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예, 20년이네요. 3월 달. 예. 오리깨깨 25m. 이런 파일명까지 저희가 기록을 해 놓고 이 영상은 인천 계양역 맞은편 지역에서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파일명을 적어 놓고 이제 저희가 영상 편집할 때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소리가 상당히 들었어요. 근데 듣고 많이 들어서 예,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지금
그 알려드린 그런 지하에서 땅굴 작업 소리 중에 발파 작업 소리, 뭐또 드릴 작업 소리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뚫은 거는 25m를 시추했지만은 예. 근데 녹음기를 넣기 때문에 그 25m 그 아래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그 라인 그 옆에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땅굴의 깊이가 정확히 25m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폴더 안에 또 수많은 폴더들이 저장돼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신석월 목사님이 인천 현장에 2017년 3월 달에 오셔서 땅굴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들으시고 참이 안보가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 땅굴 안보가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비통함을 금할 수 없어 하시는 그런 모습과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애국자분이신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이러한 때에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기 지금 아라뱃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 지하철 역 쪽으로 북한이 땅굴을 인입을 시켜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아라뱃길 쪽으로도 경인운하 쪽으로도 땅굴들이 이렇게 인입이 돼 있어요. 몇 미터를 놔두고 인입이 돼 있는데 왜이그 운하 쪽으로 땅굴을 인입을 북한군이 해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들이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그렇게 인입을 시켜놓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땅굴로 점령을 했을 시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를 죽이는 그 작업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지하에 있는 수많은 격실로 우리 국민들을 그 속에 가두고 거기서 뭐 이제 독가스로 죽일 수도 있고 뭐또 총기로 또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매장 시킬 수도 있고 그 생매장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운하를 물을 땅굴로 인입돼 있는 이쪽을 터트려 가지고 물을 유입시켜서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죽이는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가 지금 계양역인데 여기가 아라뱃길 운하 아닙니까? 이렇게 땅굴들이 지금 나 있습니다. 또 아라뱃길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이산 쪽으로 경사를 져가면서 올라오는 그런 땅굴들도 있어서 일부 저희가 그 녹취할 때 오토바이 소리들이 다량의 오토바이 소리들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 아라뱃길 낮은 낮게 그 아라뱃길을 통과해 오면서 낮게 오면서 점차 이 야산 쪽으로 올라오면서 오르막 여기 땅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가시를 누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빵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지금 하마스 땅굴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 땅굴이 있는 것을 북한군이 개입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북한군이 남침을 위한 수많은 땅굴을 굴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척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북한의 남침용 땅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안티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 고창에서 온 제보 건에 대해서 마치 정신 이상자가 정신병자가 도는 꿈을 꾸고 뭐 꿈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아냥대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는 그런 머렴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제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 그 부분들이 모아지면은 고창도 한번 저희가 확인차 다녀올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금 일부 지역에 저희가 시추도 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북한군이 여전히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다른 외장에 있는 영상을 이 외장에 지금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지는 영상들을 여러분 보시고 어떤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채널이 이제 겨우 구독자가 4만 8천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채널이 계속 탄압을 받고 구독자가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구독자가 떨어지고 조회수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그 탄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노출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았으면은 엄청 많은 구독자가 형성이 됐어야 되고, 조회도 사실 이런 땅속에서 들리는 북한군 소리, 고창에서 제보 오신 여사님의 그 제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회가 15만 조회인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금 조회가 올라가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몇십만은 지금 조회가 올라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제 겨우 15만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것 같진 않아요. 여전히 어떤 좀 탄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빨리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시청을 하신 분들이 그냥 구독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지만이 이게 외부에 노출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데 이제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그래서 다른 분, 여기 겉에, 이거는 이제 저기에 선구자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네요. 선구자 방송만 해도 뭐 19번이나 채널이 폭파가 돼가지고요. 17만 2천 명이었을 때 최초의 채널이 폭파가 됐는데, 지금은 뭐 4천 명도 구독자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거 올리면은 뭐몇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엄청 많은 그러한, 특히 여기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한
그런 영상들 위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예. 지금 남진당굴 탐사대하고는 조금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편인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특히 여기 남진당굴 탐사대, 지금 이 땅굴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알려서 지금 구독자가 지금 4만 8,600 정도 되는데 뭐 5만, 10만, 5만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영상이 올려지기 전에는 불과 4만 5천 몇백 명 정도인가 4만 6,400명 정도인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영상들로 인해서 한 몇천, 2천여 명 정도 구독자가 증가가 됐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이 땅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독자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땅굴 영상들을 SNS 상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또 밴드라든지 곳곳에 여러분들이 또 단톡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톡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역할을 통해서 이 땅굴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